우유를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저는 꼭 두 잔씩을 챙겨서 먹는 이유가 우유가 주는 고유의 성격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하루에 한 잔 정도 복용하였더니 결국은 낮아지더라. 몸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요, 하루에 적어도 한 잔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정훈이고요. 내분비내과라고 대사질환을 다루는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유 속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몸에 유익한 성분들의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등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나 면역체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들도 다량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성분은요, 면역체계를 작동을 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지니고 있는 물질입니다. 몸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면역체계에 시동을 걸게 되면서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 등을 하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을 잘 작동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라이소자임은 하는 역할이 세균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파괴를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로 라이소자임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유 속에 들어있는 락토페린, 그 다음에 라이소자임 모두 면역체계를 공고히 다지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들이겠습니다. 우유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놈이 하는 역할이 뭐냐? 사실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은 멜라토닌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호르몬일 겁니다. 그 멜라토닌이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구성을 되는데, 이 멜라토닌을 합성하는 굉장히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바로 트립토판인데, 요 트립토판이 우유 속에 다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유를 잘 드시면은 멜라토닌을 합성하는 트립토판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이 충분히 합성이 되면서 숙면을 유도하고 여러 가지 기분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멜라토닌은 사실 밤에 많이 분비가 됩니다. 밤사이에 분비가 되면서 아침에 햇빛을 딱 쬐게 되면은 그때 또 한번 확 분비가 되고, 주무시기 직전에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드시면은 멜라토닌 합성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숙면을 잘 취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립토판, 세라토닌, 멜라토닌 모두 우울감을 조절시키고 감정의 기복 같은 것들을 좀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보니까 그 우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을 통해서 세라토닌, 멜라토닌 합성이 증가가 되면서 기분 조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단연 우유를 꼽게 됩니다. 물론 칼슘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멸치도 있고요, 뭐 시금치도 있고 여러 가지 야채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램당 칼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요, 우유가 단연 압도적입니다. 칼슘이 한번 들어오면은 체내에 흡수가 잘 돼야 됩니다. 우유는 그런 면에서 칼슘의 체내 흡수량도 높습니다. 시금치에 비해서는 무려 14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유를 섭취하시게 되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뼈는요, 사실 칼슘과 인 같은 무기질이 반드시 보충이 돼야 됩니다. 칼슘과 인이 뼈를 이루는 주요한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칼슘과 인이 부족하게 되면은 절대 뼈가 튼튼해지지는 못하고요, 칼슘 보충을 우유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은 조금만 드셔도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고 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즘 뭐 뇌기능 개선제 치매 예방약이라고 해가지고 글루타치온을 사서도 드시거든요. 그냥 복용하는 약들도 나와 있고 해서 여러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약재 중에 하나가 바로 글루타치온이 되겠습니다. 이 글루타치온은요,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 이 항산화 효과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타민 C를 항산화 효과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에 무려 한 100배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이 되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은요, 여러 가지 뇌세포 의 어떤 파괴를 막는 방법을 통해서 뇌 기능도 개선시켜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고유의 역할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유랑 치매 예방이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우유를 복용을 잘 하시면은 글루타치온의 생성들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한 1000명 이상을 10년, 15년 이상 추적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분들한테 우유를 하루에 한 잔씩 섭취를 하게 했더니 치매 발생률이 한 30% 이상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유를 장기적으로 하루에 한 잔씩 적어도 잘 섭취를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뿐만 아니라 붉은색 채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당근 뭐 이런 거에 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야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성분들은요, 지용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내에 흡수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흡수가 잘 되게 해주는데 필요한 것들이 지용성이다 보니까 토마토나 아니면 당근 같은 음식과 같이 섭취를 하시면은 우유를 만나면서 더 흡수가 잘 되면서 체내에 더 좋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사실 우유를 드시는 걸 굉장히 겁내하십니다. 이게 드시면은 막 속이 부글부글, 구역목 설사도 하고 배탈나 나고 하기 때문에 우유 속에 있는 성분 때문에 본인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면은 우유를 더 안 드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유당불내증은 사실 유당을 분해하는 락티아제라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 이 락티아제는 어렸을 때는 있어요. 태어났을 때 젖 먹이도 젖 먹으면 당연히 다 잘 크기 때문에 애들이 우유 먹고 아니면 모유 먹고 분유 먹고 배탈설사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태어나면은 그게 갖고 있었었는데 후천적으로 자꾸 우유의 노출이 적어지다 보니까 몸에서는 락티아제라는 성분을 분비를 더 이상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유당불내증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뭐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조그만한 양의 아주 소량이라도 우유를 점점 늘려보시면서 유당불내증을 조금 익숙하시게 해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당 성분이 없는 락토프리라는 성분이 있는 우유. 여기는 유당만 없지 다른 성분들은 다 있습니다. 몸에 유익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우유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무기질,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모두 잘 들어있는데 단 유당만 없다 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너무 걱정되시면은 유당 프리 제품을 섭취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거마저도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시면은 꿀과 함께 드시면은 이런 유당불내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른 부작용을 나타내는 가능성이 좀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유 먹고 배탈 나고 설사하시고 하시고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소량의 우유를 꿀과 같이 한번 살짝 드셔보시면은 좀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당은요, 말은 당이어가지고 약간 좀 걱정이 되시겠지만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은 사실 혈당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약간 당이긴 하지만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살짝씩 올리면서 천천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혈당이 확 올라갈 것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심지어 굉장히 좋은 간식거리가 바로 이 우유입니다. 네, 우유를 자꾸 잘 섭취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저희가 뭐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인데 그 혈당이 나빠질 거를 걱정하면서 우유를 드시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 않습니까? 우유는 그만큼 유당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어떤 성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뇨병 환자들도 안심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간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색소가 들어있는 그런 다른 물질이 들어있는 우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그냥 단순당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우유를 섭취하시고자 한다면은 그냥 흰 우유를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습니다. 우유라 하면요, 원유의 성분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은 건강상의 이유로 멸균과 살균 작용을 거친 매우 깨끗한 원유를 바로 우유라고 합니다. 식물성 대체 우유라고 불리는 제품들은요, 배합비와 제조 가공 기준에 따라서 음료유로 분류가 됩니다. 다른 식품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유라고 부르면 사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설탕이라는 게 굉장히 꺼려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정말 단순 당이거든요. 아몬드만 딱 들어가서 갈아서 우유랑 혼합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약간 맛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비린 맛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아몬드 플러스 설탕이라는 것을 가공을 해서 만든 음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드시는 순간에 혈당이 확 올라가고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것들이 분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혈당이 갑작스럽게 낮아지고요.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혈당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려면요, 혈당이 확 올라가지도 않아 되고 확 떨어지지도 않아야 되고 저희가 원하는 목표치 하루의 혈당 변화폭이 가급적이면 일정하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혈당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결국은 여러 다양한 합병증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당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를 드시면은 결국은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될 수밖에 없고요. 혈당이 확 올라가면 결국은 혈관이 파도가 방파제를 팍팍 치듯이 혈관에서 상처를 그때그때마다 많이 받거든요. 여러 가지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고 때문에 제 눈에는 설탕이라는 게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에 있는 당도요, 첨가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탕 같은 단순당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두유도 맛을 좀 좋게 해주는 달달한 성분들을 좀 더해야지만 고유의 비린맛도 좀 없애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유는 뭐니 뭐니 해도 칼슘 섭취에 가장 중요한 원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칼슘을 충분히 하게 잘 섭취를 하셔야지만 여러 가지 뼈 건강이나 아니면 면역 시스템을 잘 작동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데, 칼슘의 어떤 함량을 비교해보면은 이 구성표에는 똑같은 190cc의 한 팩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유에는 칼슘이 400mg이 들어가 있고요. 두유에는 칼슘이 200mg, 아몬드가 포함되어 있는 우유에는 칼슘이 230g 정도밖에는 들어있지 않고 때문에 같은 용량의 우유를 섭취를 하시더라도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우유를 드시는 것이 칼슘 섭취에는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백질은요, 여러 가지 뼈나 근육을 생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성분이고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잘 흘러가게 해주는 데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르몬을 만드는 주 성분이기도 하고요. 면역 체계를 갖추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한 거 이미들 다들 잘 아실 테고요. 이 단백질이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6g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 우유에 있는 단백질은 굉장히 질이 좋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흡수가 90%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몬드 우유라고 일컫는 이런 음료에는요, 그 단백질이 1.2g 밖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6g과 1.2g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단백질을 보충하는 원료로서는 그냥 일반적인 저희 흰 우유, 가장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하는 데는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몬드가 첨가되어 있는 음료나 두유 같은 데는 첨가물이 분명히 들어갈 테니까요. 여기에 필연적으로 나트륨 성분도 같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 나트륨 성분을 봤을 때는 단연 아몬드가 첨가되어 있는 음료나 아니면 두유에서는 나트륨 성분이 그냥 일반적인 저희 우유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조성표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연식품은 그야말로 가장 원유에 가까운 이상적인 배합을 갖고 있는 식품이고요. 이 우유 안에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까지 여러 가지 고유한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식품이자 천연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몸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요,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우유는 드시지 마시고요. 우유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조작이 가해지는 것들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때문에 흰 우유 자체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사실 노년층으로 갈수록 굉장히 떨어집니다. 미국에서는 티앤토스트 다이어트라고 해서 아침에 빵이랑 커피 드시는 것들, 굉장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밥 말아서 김치랑 같이 먹고 이렇게 때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단백질 섭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근육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근육 문제를 얘기할 때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것 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골다공증 뿐만 아니라 이런 근감소증도 노인분들에서 여러 가지 질환과 사망률을 높이는데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65세 이상 노인분들 한 3,200명 가까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분들의 3분의 1에서 근감소증이 발생되었다라는 굉장히 충격 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 비타민 D도 부족하고요, 칼슘 섭취도 부족하고, 급기야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육량까지 빠지게 되는 이 근감소증은요, 저희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떨어지게 되면은 뭔가 신체 활동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낙상의 위험도도 많아지게 되고요, 균형을 잡는데 굉장히 불리하게 되고요, 골절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사망으로 차곡차곡 이어지는 굉장히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상황이 때문에 근육량을 탄탄히 하실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근육량을 탄탄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고요. 식물성 단백질에만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부나 콩 같은 것들, 뭐 식물성 단백질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동물성 단백질도 분명히 이제 섭취를 하셔야지만 근육이 탄탄해지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용량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몸무게 kg당 1에서 1.2g 정도를 섭취하시는 것을 가장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한 끼당 손바닥 면적 정도의 단백질은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근감소증이라는 어마무시한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사실 아직까지 우유를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우유가 주는 고유의 성격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저는 꼭 두 잔씩을 챙겨서 먹는 이유가 첫 번째, 제가 아무리 식사를 잘 해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 1000mg의 반 정도밖에는 보충이 안 됩니다. 우유 한 팩을 드시면은 한 250mg의 칼슘을 추가로 섭취를 하게 되고요. 저같이 두 잔을 드시면은 식사 잘 하시고 우유 두 잔만 통해서 칼슘 보충은 충분히 잘 이루어진다. 저는 아침에 한번 먹고요. 그 다음에 점심과 저녁 그 사이에 약간 허기질 때 한 잔을 마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복감도 해결이 되고 뭔가 다른 간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또 혈당도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나 약간 노인분들 중간에 공복 때 과자, 빵 이런 거 많이 드시면은 혈당이 확확확확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가볍게 우유 한 잔 드시면은 거기에 뭐 칼슘도 풍부하지만은 다양한 영양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훌륭한 간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면을 좀 좋게 해주는 작용도 하고요. 근육도 키워주고요. 면역 체계를 갖추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유를 하루에 한 잔 정도 복용하였더니 결국은 대장암의 발생 위험도가 낮아지더라. 하루에 적어도 한 잔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